거기 다 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더 있어요. 35짜리 상급자 챌린지 대회 나왔다. 8바퀴고 238m 숏 슬러프 다이나믹 커브. 다이나믹 커브? 와, 뭐야 저거. 일단 점프대가 엄청나게 많고요. 5개고요 커브도 있고요. 직진코스는 별로 없는데 8바퀴지만 또 길어. 점프라서 범퍼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범퍼까지 달아주고 35니까 일식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 헤비 서스펜션 갈까요? 그러면 딱 35거든?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그래도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어. 그리고 다 제일 고코스트거든. 이대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배터리 터프니스에요. 기어를 바꾸자고? 최고속 기어 말고 그러면 다른 걸로? 노말로? 스피드에 특화돼서 최고속인데 만약에 대시기어로 가면 가속력 약간 오르고 스피드 떨어지고, 노멀로 가면 가속력 많이 오르고 스피드 22 떨어지고. 8바퀴요. 8바퀴 236m라 좀 긴 편이에요. 그냥 초고속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이대로 가보고 한번 바꿔봅시다. 와, 점프가 많아서 부스턴 절대 못 써. 저기서 쓰면 날아갈 것 같은데. 튕겨 나가면 그 주인이 바로 잡는 것이지. 그럼 굉장히 수치스럽잖아. 내 차가 있는데 돌다가 내 차가 나한테 날라와서 내가 딱 잡고 탈락되는 거야. 그대로 집에 가는 거야. 그대로. 괜찮아, 원래 스타트는 느려. 우리가 점점 붙는 스타일은 가속도가 낮아가지고 점점점. 아, 왜 벌써. 아, 왜? 왜? 그 똑같은 세팅인데요? 첫 언덕에서 넘나 느려서. 아, 처음에 너무 느리니까 적을 못 넘네. 그런 것 같아. 맞아, 처음에 가속이 안 붙으니까. 무거워져서 헤비 서스펜션이라 맞는 것 같아. 느려가지고 못 오르는 것 같아. 시작합니다. 보스터? 아, 될까? 튕겨 나올 것 같은데. 알았어. 처음에 가속이 안 붙으니까 부스터로 붙자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시작 부스터로 가속도를 커버하는 거지. 누구야, 좋은 생각이다. 거의 고. 상품 나왔으면 나왔다고 쓰잖아. 안 나왔잖아. 저희인데 킥필은 괜찮아요. 군목님 아직 안 이겼거든. 주목의 카즈마군은 아오레인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쓴다. 가오! 부스터 없어! 지금 나왔다 부스터! 가오! 와와와와와와와! 야, 가서 붙었다! 됐다! 아, 좋았어. 근데 너무 느린데 코너에? 아, 너무 느린데? 아, 잔디가 있어. 타이어 막아야 되네. 여기 잔디가 있어. 잔디가 있어. 잔디가 틀렸다 이거. 잔디용 타이어로 바꿔야 돼. 아, 여기 왜 못 넘어? 아, 세팅 바꿔야 돼. 일단 어떻게 공성으로 가고 있긴 한데. 아, 없어. 게이지 없어. 날아간다. 아, 뭐야, 잔디에서 멈춰버림. 잔디에서 서버렸어. 언덕 못 넘고 잔디에서 서버렸어. 거의 주차했어. 주차 저기 서있다. 일단 타이어 잔디에 강한 걸로 바꾸고 언덕을 잘 갈 수 있게. 야, 가자. 바꿔. 일단 참가 등록하고. 요스, 자, 하지메르도. 파츠 나오면 나왔다고 뜰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이기면은 나올 것 같은데? 타이어를 스파이크, 잔디 위에서 거침없이 달리는 스파이크로 가고요. 가속을 올릴까요? 지금 보니까 가속이 너무 안 붙어서 처음에 부스터로 가더라도 코블 언덕을 돌 때 속도가 떨어져서 다시 또 가속이 붙어야 돼. 그래서 가속을 약간 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 그래서 모터나 뭐 기어를 하나 바꿔야 돼.
기어를 중속 기어로 조금만 올려. 모터를 바꾸자고. 모터를 미들 아니면 파워모터, 파워모터로. 그러면 가속이 16, 스피드가 33. 나이 떨어지긴 한다. 기어를 중속으로 바꾸고 파워는 스피드 파워로 가면 18. 이렇게 하면 가속력이 너무 높지. 코너링이 더 중요하다고? 아 맞다, 우리 코너가 더 50밖에 안되네. 코너가 지금 코너가 많아서 코너를 뭘로 채우나? 아 코너는 스테이, 사이드 스테이로 채울 수가 있네요. 서스펜션을 이런걸 라이트랑 이걸 좀 낮춰가지고 사이드 스테이를 하나 가주는건 어떤? 무거운데? 그냥 사이드 스테일 빼고 서스펜션 낄게. 이렇게 하자. 고고. 코너는 낮은 게 좋아? 아 그래? 아닐걸? 높은 게 좋은데 다 점수가. 민나 스탠바이 시테이나? 데오 크레르나요? 최고의 하시리오 기타이 시테르다. 코너가 높으면 코너에서 감속이 많이 된다고? 그럴 리가. 봐봐, 감속 안 된다 이제. 감속 없이 가고 있죠. 스피드는 느리지만 스피드가 떨어져서. 좋다. 와 괜찮았어. 안정감 있는 주행. 안정감 그렇지. 3등 좋아. 천천히 간다. 무난하게 하고 있어. 무난하게 꽂은 것 같은데. 무난하게 2등 각이다. 안돼 1등 해야 되는데. 1등에 다음 대회 걸리잖아. 무난하게 2, 3등이야. 무난하게 2, 3등. 무난하게 지능 각이라고. 너무 차이가 나. 초록색 봐, 더럽게 빨라. 일단은 7바퀴째에서 어디서 쓸까? 여기도 좀 위험하고, 여기도 좀 위험하고, 여기도 좀 위험하고, 여기도 완전 위험한데. 왜, 와이! 뭐! 왜 갑자기 뭐 나오지도 않고, 데이지 나오지도 않고. 왜? 아 초록색한테 한 바퀴 따라잡혀서. 신키치 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느려가지고. 아 이거 안정성은 있는데 속도가 좀 안 난다. 부스터는 좀 쓰기가 애매하고. 서스펜션하고 사이드 빼자고. 스피드 좀 올릴까? 서스펜션 무거운 거 빼면 5가 남아요. 그러면 스테이를 넣을 수가 있어. 이게 더 이상 더 고코스트 갈 수가 없어 지금. 최고야 최고. 기어가 없어가지고. 코너가 진짜 높으면 안 돼요? 이거 달면 높아지는데? 35코까지네. 극힘핀 달았어. 차체가 무거워짐으로 가속력이 둔한 단점이 있다. 이거 사이드 스테이는 무거워서 느려지는 거지. 무거워서. 아 코너가 높으면 감속이 심한 대신 안정적으로 가고 낮으면 빠른 대신 잘 튕기는 거야? 그럼 서스펜션이랑 사이드 스테이랑 범퍼랑 다 빼고 가볼게. 아 범퍼는 있는 게 나을려나? 범퍼는 냅두고 서스펜션 사이드 스테이 빼고 가볼게.
주목의 카즈마 군은 미도리 레인다. 한 바퀴 따라잡히고 튕기진 않아서. 대오 그레르나요? 갖테모 마케테모 우라미코 나시다세. 카크마신 감속이 안 되겠지. 이제 코너가 낙하니까. 그렇지. 튕겨나갈 위험이 점점 생겼지만 감속은 안 된다. 확실히 가속이 높으니까 초반에 더 빠르긴 하네. 근데 전체적인 스피드가 낮아가지고 3분밖에 안 돼. 지금 일단은 파란색 1등이요. 내가 초록색이야. 간다. 서스펜션 뺀 거예요. 지금 서스펜션, 사이드 스테이지도 다 뺐어요. 무게를, 그니까, 무게를 가볍게 한 거지. 자, 8초 차이나 1등이랑. 전수 어떻게 8초, 왜 이렇게 빨라? 쟤 신이치인가? 이거 부스트 한번 써야겠는데, 어디서 쓸까? 어디서 써야 되지? 야, 한 명 따라잡혀서 탈락했어. 그 다음 나야! 아, 써야 돼! 안정적인데, 가속이 너무 낮아. 온다, 신이치! 지금 써야 돼! 나한테 저기 싼다! 내 뒤에 붙었다고! 안 돼! 안 돼. 스피드 올려야 돼. 스피드 없어서 지금 따라잡혀. 신키치 저 녀석 더럽게 빠르네. 뭐하는 녀석이야. 아, 큰일 났네. 파츠 들어왔나? 가속력이 낮으면 스피드가 높아서 제대로 달릴 수 없으니 조심해. 아, 들어왔어. 움직여야 이렇게 뜨는구나. 아, 어쩐지. 가자. 지금 몇 번이겠죠, 대회? 협박했어. 신키치 머신 뜨죠 오자고. 지금 여기 안경잽이 있죠? 이 사람. 어? 김대기 선수같이 생기신 분. 요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이거 파이터 딜을 쟤한테 물려받게 하거든. 지금 제가 지금 호스트하고 있는데 미니카에 관심 있어서 다시 왔어. 후임자가 필요하거든. 이라시마세. 아, 뭐야 이거. 새로운 차가 돌았잖아. 그 미래적인 데빌킬러. 하이퍼 초고속기어 끝났다. 어쩐지 좀 빡세더라. 새로운 극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말이야. 그 전기체로 말이야. 어? 아스라다로 전기체 대응 힘들었잖아. 위타천 모터. 블랙 모터다. 블랙 모터 나왔어요. 끝났다. 모터계의 최고. 블랙 모터. 와. 새로 나온 거 다 샀더니 170만원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170만원치 샀어. 장난해. 굉장히 고급집이잖아. 하나씩 다 샀어. 위타천 모터로 갑니다. 직업 만긴 녀석. 야. 신기치. 너를 없애주겠다. 이건가 데빌킬러? 오케이. 커스터마이즈 새로운 거 낄게요. 모두 다 새로운 걸로다가 극 슬릭 타이어, 극 스파이크. 아까 잔디 있었나 여기? 새로운데 없었죠? 배럴 타이어 일단 기본 극 슬릭 가고요. 핀도 극 스피드 핀. 원래 우리가 극 퀵피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시리즈도 할 수 있네. 우리가 극 퀵피팅이 코스 이탈이 있었어. 잔디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안 돼. 스파이크 라이트. 핀은 스피드 킥, 리들 핀, 코너에서 감속이 크다. 균형감 있는 메탈로 갈까? 코너가 많아서. 모터는 파워 모터, 위타천 모터. 회전수가 말도 안 되지만 지나친 스피드는 위험하니 주의할 것. 이게 뭔 소리죠? 닥쳐. 블랙이야. 답은 블랙이다. 어? 뭘 주의하라는 거야? 어? 날뛴다는 얘기야? 스피드 봐, 60이 넘었어. 울트라 대식이요. 와, 초고속 기어하면 74인데요? 그냥 가도 엄청 빠르겠다잉. 어? 74.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답은 스피드다. 하이퍼 초고속 가면 가속력이 1 떨어지네. 배터리는 따뿐이스로. 사이드 스테이 계량형. 머신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지만 차체가 무거워지면 가속력이 둔한 단점이 있다.
가성 근데 코너가 엄청 오르는데? 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코너를 99에서 감속을 좀 해주는 게 좋나? 서스펜션 달아가지고 스테이는 필요가 없는 건가? 스테이를 빼고 서스펜션을 그래서 무게만 밸런스 올라가는 바운드만 잡아주는 야 1 범퍼도 안 달았는데 1이 35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달자. 됐다. 범퍼 안 달아도 되나? 범퍼 안 달렸는데? 상관없을라나? 범퍼 달라면 어디서 3을 빼야 돼. 일단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새로운 머신이다. 가자. 데빌 뭐죠? 데빌 머신? 데빌 키루다? 데빌 우킬라? 아 킬라 키루다가 뭔가 했네 킬라 데빌 킬러 데빌 키루다 뭐, 뭐야 간다 데빌 킬러다 고! 가지마 가속 있다 낮지만 스피드로 커버하면서 바로 2등으로 치고 나가고요 달려 가지마 간다 부스터는 쓰지 않는다 하고 스피드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야 아 위험한데 코너 위험해 자 괜찮아 그속으로 갈 수 있어 기압으로 가는 거야 기압으로 미타천 버터 활동해 야 1등 어디 갔어 노란색 바로 앞이야 저기 있어 저 녀석 신기치 잡어 저 녀석 쫓아라 간다 미타천 버터 다 잡아라 두 바퀴 남았어 부서 써야 되나 야 미타천 돌파 1등 간다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가 위험해 코너 조심하고 야! 역시 답은 현질이었다. 신키치를 4초로 따돌리고. 이것이 지갑이다. 쟤네들도 다시 질렀어 근데 나만 지른 게 아니야 가지마 자극적인 기회였어 오케이 근데 이제 붙어도 되나? 이제 붙어도 될 것 같은데? 더 있나? 쟤 더 있어 이거? 왜 35밖에 안 되죠 근데 원래 쟤랑 붙으면 45가 돼야 되는데 모자란데? 포인트가? 아 모여라 엘리트 레이저 대회 엘리트들이 붙는 아까 238m보단 좀 좁아요 좀 짧아요 192m 엘리트 뭐 나지 뭐 360도 있고요 직진 구간 있네 부스터 쓸 수 있겠네 저기 처음에 시작할 때 구간 한 바퀴 돌고 직진이거든요 배터리 바꿀까? 지금 잔디가 하나 있어 여기 두 군데 있어요 잔디가 잔디 있어서 그냥 타이어 저거 스파이크로 가면 되고 여기 시작 부분에 부스터 쓰면 될 것 같아 7바퀴째 첫 부분에서 배터리 일단 그냥 가볼게요 190m도 짧은 건 아니라서 가자 오케이 빨라 쟤네 괜찮아 여기 따라잡니다 와 바로 치고 나오는 거 봐 처음에 좀 가속이 딸리니까 와 뭐 상대가 내리지마 나 위험하다 그쵸 됐어 아 왜 그러지 아 괜찮을까 이거 벌써 아 없어 이제 게이지 없어
회복해야겠는데. 어, 날아갈 것 같아. 자, 일단 이대로 가면 근데 부스터도 필요 없긴 한데 튕겨 나갈 것 같다. 게이지가 없어. 그냥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이것만 버텨줘. 마지막 마코. 야스. 야우. 좋았다. 이 세팅이야. 이게 바로 타쿠마를 물리칠 세팅. 뭐 차이가 엄청 나는구만 뭐. 어, 나머지는 다 따돌리고 뭐 이거 씨. 엘리트들 모인 거 맞아 이거? 오레노. 자, 끝났네. 거의 뭐 압도적인데? 마다 상가스. 야. 좋았다. 요스. 뭐 하나 더 있나 보고 없으면 타쿠마 물리치러 갈게요. 하나 더 있다. 40짜리 포켓 서킨의 달인. 240m 엄청 길고요. 비용지향 40까지 올라왔어. 뛰고 돌고 내달리는 격렬한 코스. 힘있는 머신이 승리를 가져간다. 코스를 보면 엄청나게 돌아. 점프대도 있고.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잠깐만, 아까 잔디 있었나요? 잔디는 없어. 잔디 없는 것 같아요. 잔디 없고 점프대랑 코너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이기면 파츠 들어올 것 같아요. 타이어 일단 슬립 타이어로 가고요. 무게를 좀 더 늘리자고? 무게 늘리려면 바로 사이드 스테이지 40 딱이거든요? 엄청 무거워졌는데 괜찮으려나? 범퍼는 안 달았는데 범퍼도 달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머신의 다운포스를 강화해서 잘 튕겨나가지 않게 하는 파츠인데. 잠깐만, 범퍼를 달면 38, 서스펜션을 라이트로 가고 사이드 스테이를 3으로 가면 3개 다 달 수 있어. 퀵핀 달자고. 코스 이탈 위험이 늘어나는데? 이거 이기면 저기 상품 들어와요? 여기 좀 무겁지 않나? 일단 무겁게 한번 가볼게. 해보고 하나씩 빼면 되는데. 코너가 너무 많아서 무거운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데빌 키루다. 데빌 루키다. 키는 퀵핀이 짱이야? 다들 범퍼 달았어 보면. 봐봐. 아우. 처음에 가속이 딸려서 느리고요. 어우, 엄청 차이 나는데? 무거워져서 그런가? 나 속도 붙으면 돼. 속도 붙으면 된다고. 이거 좀 느린데? 묵직해서 좀 너무 느려. 못 따라잡아. 부터 써야겠어. 언제 쓰냐면 저기 꼬리 기점 도착하기 전에. 넘나 무겁다. 넘나 무거워. 시작할 때. 아니야, 근데 제 최고 속도 붙었는데도 좀 느려요. 5초 정도 차이. 안정감은 있지만. 자, 언제 쓰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왔을 때 쓸 거야. 다음 바퀴 간다. 자, 언제냐면 지금이죠. 가자, 가즈마. 그래서 4등이야. 붙었는데도. 썼는데 4등이야. 너무나 무거워. 3초, 7초 차이 난다. 유타 뭐야, 유타. 일단 무거운 것 같긴 해. 무거운 것 같아서 스피드가 안 나. 파츠 들어왔나 볼게. 안 들어왔고.
사이드 스테이 없애자고. 사이드 스테이 없애고 아, 핀을 급킥 퀵핀. 사이드 스테이를 없애고 서스펜션 어차피 달 거면은 헤비로 가고. 힐 남네. 핀을 극기핀 고속으로 콜러 넣을 수 있지만 코스 일단 메탈은 그냥 보통이었거든. 모터가 지금 위타천 블랙 모터. 코너에서 한번 날아갈 뻔하긴 했는데 스피드 69에 가속 10. 위타천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될까? 퀵핀 날아서 좀 불안한데. 일단 서스펜션 뺐어요. 서스펜션 빼고 핀을 퀵핀으로 바꿨어. 무지개 타이어? 무지개 타이어 아시네. 블랙의 무지개 타이어지. 고! 아 우리도 스피드가 딸리지. 오, 그 퀵핀이라 처음 코너부터. 어, 아, 이거 핀의 차이인가? 서스펜션 빼고 핀을 바꿨는데 3등까지 왔다. 그래도 스피드는 확실히 빨라졌어. 극히 핀이라. 어, 2등? 아, 날아간다! 속도는 좋았는데 코너에서 날아간다. 다른 데서 하던 빨라지게 확실히 빨라졌어. 저 녀석들이랑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야, 어? 사이드 스펜션 뭐라 그랬죠 제가? 엔터카로 그랬나? 서스펜션을 빼고 사이드를 가야 된다고? 서스펜션 뺐는데 아닌가? 사이드를 뺐나? 볼게요. 아, 서스펜션을 넣었구나. 사이드 스테이를 빼고 사이드 스테이를 넣고 서스펜션을 빼자고. 바꿔볼게. 서스펜션 빼고 사이드 스테이 넣었어요. 그리고 핀은 극기핀 그냥 유지. 이렇게만 바꿔보자. 뭔 차이가 있나. 오. 똑같아. 똑같다고. 그거랑 상관이 없었어. 코너가 약해. 그래도 3등. 아하, 날아갔다. 뛰었어요. 아, 빠르다. 그래도 빨라. 코너만. 아, 리프팅 턴. 아, 리프팅 턴인데. 극핀 크키 극 퀵핀 때문인가? 어? 속도는 상관없는데 지금 코너에서 튕겨 나가. 퀵핀 때문인 것 같아. 요스, 자, 하즈베르도. 어, 그 퀵핀 때문인 것 같아. 그거를 좀 노말로 가야겠어. 킬은 지금 극기핀인데 고속으로 코너를 넣을 수 있지만 코스 이탈. 계속 코트 이탈하고 있어. 아니면 다른 데서 해줘도 돼요. 잘 튕겨나가지 않는 뭐 점프 스피드 극배로 뭐. 모터는 못 바꾸고 기어도 울트라 초고속 말고 스피드 약간 낮추고 가속 좀 높이던지 아니면 파워기어 아니면 중속기어 있거든. 중속기어? 가속력 30 됐어요. 스피드 50. 스피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스테이 뺄까? 어떻게 할까? 스테이랑 서스펜션.
차테이가 차체 중심을 잡아서 무게 중심 무거워지니까 그냥 서스펜션은 머신이 튕겨나갈 수 있어요. 스틱이 달 바엔 서스펜션이 나은 것 같긴 해. 배터리는 안 돼. 배터리는 이게 오래 가는 게 지금 몇 미터였지? 240m 오래 가야 돼. 이 상태에서 모터를 바꾸자고? 야 모터 블랙 모터인데 이걸 바꾸라고? 회전수가 말도 안 되지만 지나치 스피드는 위험하다. 디제이를 바꾸자고? 그건 못 바꿔. 너네들이 사서 해. 너네들이 사서 방송 끼면 돼. 그건 못 바꿔. 블랙은 자존심. 가자 이대로 가자. 지금 코너가 낮은데 코너를 높이려면 스테이를 달아야 코너가 높여. 그럼 서스를 4로 가고 스테이를 3짜리를 끼자. 그럼 약간 62? 너무 무거운데 근데? 스포츠 타이어? 지금 극 스펀지는 없고 울트라 스펀지인데? 스피드는 떨어지지만 그립이랑 가속력이 약간씩 오르네. 아니야 나머지 가꾸는 건 좀 오버야. 147, 127 그립이 중요하다고? 뭐 다 중요하대. 가자. 도키피는 안 뺐어요.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카스 주목의 카즈마군은 미도리레인다. 민나 스탠바이 してるな. 대오크레르나요. 마모나크 스타트다. 집중 집중. 고! 와, 진짜 빨라. 왜냐면 뺐거든 서스펜션.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초반이 빨라지네요. 이거 함정 걸린 거고 아직도 코너가 약하다. 아 달려 달려라고 하지마. 달려. 오오오. 아 리프팅 턴. 안돼 안돼. 가벼운 대신 엄청 튕겨나간다고 지금. 2등이야 그래도 2등. 버티기만 하면 돼. 하지마 버티기만 해. 하지마 1등 1등 하지마 1등. 스피드 좋아. 코너만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하면 됐어. 아 근데 함정에 걸려서 바로 3등이지만 자 2등. 자 두 바퀴 남았어. 간다 간다. 이그죠 이그쟁 이그쟁 마지막 마지막 함정에 안 걸리면 돼. 간다. 자 자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튕겨 나가지 말면 돼. 이렇게 그대로 오케이. 함정에 안 걸렸고 그래 까. 좋았다. 좀 불안했지만 本大会の優勝者はカズマくんだ。これからも走り続けてくれよ。俺の勝ちだ。やった。やった。また、パチドロ。パチドロ。どうどろ왔어. 도망한 거 아니야? 극 다음에 뭐가 또 있어? 극 다음에 뭐야? 벌써 한 몇백만원 썼어. 여기 지금 거의 천만원 썼어. 한국돈으로 따지면. 자 뭐가 들어왔나 볼까요? 이라시마세. 아 2개밖에 안 들어왔어. 극대시기어랑 극초고속기어. 최고속도를 목표로 하는 기어다. 스피드를 집중적으로 높인. 2개밖에 안 들어왔어. 이게 마지막인가봐. 아리가토고자이마샤. 이제 막 없나봐. 마지막인가봐. 드디어 다쿠마를 이길 때가 왔나. 대회도 안 들어왔나 본데? 하나에 20만원씩. 야! 대회 있나 볼게. 요스! 자, 하즈메르도! 또 있어, 씨. 격돌 엑스퍼트 배틀. 제일 기네요. 260m고, 12바퀴. 잔디 섹션 있고요. 또 있네. 이거 또 이겨야 되나 봐. 일단 새로 들어온 거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 뭐 들어왔더라?
극기어, 극기어. 두 개 들어갈까요? 극초고속 기어. 속도가 10부가 오르네요. 극대시기어는 속도 약간 오르고 가속도 약간 낮추고. 초고속 스피드, 약간 스피드. 초고속 스피드. 스파이크 가야 돼? 여기 아까 잔디 있었어? 잔디 구간 있네. 스파이크로 가고. 바꾼 거는 이제 기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겠지? 39. 마신가 나나메니 하시는 거가? 頼んだぜ. 俺のデビルキラー. 가자. 카즈마군의 라이벌은 대회의 정련자다. 김보신なるか? 주목의 카즈마군은 아카레인다. 다들 스파이크 달았네. 질 수도 있으니까 애들 거 뭐 달았는지 봐. 지금 범퍼도 달았어야 돼. 다들 스파이크 달았어. 이렇게 느려. 초반. 달려. 여기 초반 부분에 부스터 쓰면 되겠는데? 바로 1등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뭐야? 쉽잖아. 아, 넘나 쉽네요. 바꾸마 데리고 와라. 무난하게 간다. 최고 세팅 완료됐다. 뭐 부스터 두 개인데 뭐 쓸 필요가 없겠고. 이야! 한 번씩 왜 저러지? 한번 뛰어나갈 뻔했어. 시점 체인지?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 멀미나실 텐데? 7바퀴. 좀 긴 바퀴야, 근데. 엄청 차이 나죠, 근데. 지금 파란색깔 한 바퀴 따라잡을 듯이. 나를 지금 압박하는 건 초록색인데요. 파란색 한 바퀴 따라잡았고요. 튕겨나가지 않으면 무난하게 저희 승리입니다. 이겼어. 좋았다. 게이지 종수 차고 있고. 좋았다. 한 번 더 탈락. 노란색 탈락. 정말 너무 안정적이야. 아, 안 돼!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왜 그래, 한 번씩. 한 바퀴 남았는데. 빨리 눌러야 돼. 최대한 빨리 반응 속도가 빨라야 이제 안 튕겨나간다. 자, 마지막 먹기. 자, 마지막. 요. 뭐 엄청난 차이인데 하얗대. 별거 없고. 그냥 타쿠만 붙으러 갈까 이제? 이길 것 같은데? 언제 들어와 봤자 안 들어오네? 또 있나? 야, 해외 더럽게 많아. 요스, 자, 하시메르도.